When I think about the way we used to be, when I think about the things it took from me, I know that I am so much better, better. When I look at what I've done now that we're apart, when I look at what I've won, I've come so far. I know I'm so much better.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드디어 2021년이 되었네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사랑스러운 민트 컬러의 양털 크롭 자켓과 차콜 핀턱 슬랙스를 함께 매치해 화사한 자켓 색감으로 포인트를 줘봤어요. 라운드넥으로 트위드 자켓이 연상되는 디자인이었고 버튼은 원단 컬러에 맞춘 너트 단추를 사용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겨울이라 요즘 부클 자켓이 많이 나오는데 추운 겨울에 충분히 입어도 될 만큼 도톰하고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참고로 생각보다 기장이 많이 짧아서 하이웨이스트와 입어줘야 밸런스가 잘 맞고 크롭 기장이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구매를 피해주시거나 기장을 꼭 체크해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린그린한 컬러라 데님과 함께 입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룩은 얼른 받아보고 싶어서 제가 엄청 기다렸던 니트인데요. 하의는 밝은 크림진을 매치하고 골든 체인백을 들어 차분한 분위기로 입어봤습니다. 니트는 알파카 혼방 소재로 보송보송하게 일어난 헤어와 볼륨감 있는 퍼프 소매의 디자인이에요. 특히 도톰한 두께와 헤어가 일어난 원단이라 라운드넥이었다면 부해 보였을 텐데 입었을 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쇄골이 살짝 보이는 스퀘어넥이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벨벳 소재의 리본 스크런치로 네크라인을 더 돋보이게 해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털빠짐은 좀 있는 편이고 도톰한 두께감과 퍼프 디자인 때문에 어깨가 넓거나 가슴이 있는 분들은 상체가 더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아우터는 두께감 있는 울 원단으로 어깨에 각이 딱 떨어지는 스타일의 자켓입니다. 도톰한 겨울용 코트들에 쓸만한 원단 두께였고 울 80으로 원단 촉감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히든 싱글 버튼으로 되어 있어 닫으면 단정하고 깔끔한 룩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도 어두운 딥 네이비의 클래식 컬러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겨울용 기본 자켓을 찾고 있던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자켓입니다.
아우터 중에 간혹 부직포 같은 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보다는 부드러운 울 원단에 탄탄하고 단단한 핏으로 옷걸이에 걸어두면 무게감 있게 툭 떨어지는 느낌의 아우터였습니다. 함께 입은 니트는 완벽한 화이트는 아니지만 노란기가 많이 빠진 밝은 아이보리 컬러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봉제선 없이 홀가먼트로 제작되어 착용감이 부드럽고 편하고 입어봤더니 가볍고 따뜻해서 겨울 아우터 안에 이너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밑단과 소매부리가 넓게 짜여져 있어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의 짜임이었습니다. 함께 입은 바지는 제가 좋아하는 거래처에서 나온 바지로 탄탄한 블랙 생지 원단으로 제작된 데님입니다. 허리부터 엉덩이를 잘 잡아주는 하이웨이스트 팬츠로 바지 핏이 일자로 여유있지만 슬림하게 떨어져 허벅지도 커버해주고 핏이 예뻤습니다. 겨울엔 베이직한 블랙 데님도 좋지만 조금은 다르게 이런 원단을 입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원단이 살짝 드라이하고 신축성이 없는 편이지만 다리 쪽은 여유가 있어서 편하게 막 입기 좋은 일자 핏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너를 그레이로 톤온톤 매치해서 입어봤어요. 함께 입은 폴라티는 하늘색이 한 방울 섞인 듯한 따뜻한 그레이 톤의 컬러입니다. 원단은 얇은 편이고 쫀쫀해서 상체를 슬림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핏이었어요. 울 텐셀의 혼방 소재라 얇지만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우터는 제가 꼭 찐으로 추천하고 싶은 벨트 무스탕입니다. 내돈내산으로 남긴 영상 리뷰를 보시고 아이 컬러도 리뷰할 수 있도록 협찬해 주셨습니다. 카라 디자인이 부담스럽지 않고 고급스럽고 우아한 라인의 곡선이라 오픈해서 입어도 멋스러운데요. 하프 기장이라 엉덩이를 덮어줘서 더 보온성도 좋았고 특히 벨트로 묶어 연출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카라 깃을 세워서 멋스럽게 입거나 단추를 채워서 다양하게 스타일링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안쪽은 깔끔한 스냅 단추와 부드러운 스웨이드로 되어 있고 봉제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심하고 고급스럽게 막 입기 좋은 디자인을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함께 입은 팬츠는 인더모드에서 구매한 흑청롱 부츠컷 데님입니다. 사이트 사진이 핏이 너무 예뻐 보여서 샀는데 받아봤는데 바지가 너무 긴 거예요. 바지 기장이 많이 길어서 수선 없이 입으려면 신장 165 이상이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까지 신축성 있고 탄탄하게 잡아주는 핏이고 아래로 부츠컷이어서 더 슬림하고 다리가 길어 보였습니다.
다음은 매트한 브라운 컬러의 누빔 패딩과 밴딩으로 되어 있는 코듀로이 롱 팬츠를 함께 입어 편하면서 따뜻한 색감으로 입어봤습니다. 매트하고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 원단이라 마음에 들었고 깔끔하게 스냅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넥 패딩으로 목을 충분히 감쌀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카라를 올리고 내리는 느낌이 달라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매 기장은 긴 편이며 넉넉하게 목을 감싸 입을 수 있고 패딩에 볼륨감이 있어 한겨울에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입은 팬츠는 편하게 입고 싶어서 구매한 코듀로이 밴딩 팬츠입니다. 살짝 누런 아이보리에 가까웠고 밴딩이 넓고 짱짱해서 정말 편했습니다. 와이드한 통이라 입었을 때 멋스러운 느낌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막 날씬해 보이진 않았어요. 함께 착용한 미니백은 요즘 서브백으로 잘 들고 있는 가방인데요. 작은 사이즈로 편하게 막 들 수 있어서 간단히 외출할 때 필수템이에요. 마지막 룩은 블랙 컬러의 집업 니트와 편하면서도 멋진 니트 팬츠를 소개할게요. 요즘 집업 스타일이 갖고 싶어서 구매했는데 울 50%의 힘있고 도톰한 두께로 아우터를 입은 것 같이 따뜻한 소재의 집업이었습니다. 손목에 턱을 잡아 볼륨 있고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저는 특히 두께가 도톰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이 입은 팬츠는 최근에 산 바지 중에 편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꾸안꾸로 입기 좋아서 요즘 잘 입고 다니는 팬츠입니다. 페이크 지퍼 모양이 있어서 후줄근하지 않은 기분이에요. 탄탄한 허리 밴딩과 안에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어요. 163 기준 발등을 덮었고 허리는 탄탄하게 잡아주고 아주 편한 착용감에 도톰해서 약간 무게감 있게 일자로 툭 떨어지는 핏이에요. 요즘 편하게 입기 좋은 이지웨어 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집에서 입고 있다가 그대로 나가도 손색 없는 그런 팬츠였습니다.
Sure, I understand it, but it